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날이 참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죠. 어제는 뭐 더운 정도가 아니라 온실에서 모기에 물리고 모기도 이게 크지도 않아요. 이 많은 모기들이 막 사방에 물고 막 근데 오후에 또 비가 또 확 내려져 갖고 좀 더위를 식히긴 했는데 그 무더운 어제처럼 그 무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더 훨씬 더 힘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짜증 안 내고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난파라요 시간이고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이 진짜 예뻐요. 제가 난을 해서가 아니라 특히 카틀리아, 덴드로비움 뭐 이 종류별로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을까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취미용으로 키울 때 최근에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출란계통도 키웠고 관엽도 키우고 지금 희귀식물도 키우는데 이게 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정말 예쁘죠? 다양하고 1년 내내 새로운 것들이 펴주고 그리고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자라면서 제가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서 이런 직업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물론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뭐 무조건 뭐 드릴 말씀은 또 따로 있는 게 한데 하지만 지금 현재 저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 또한 그런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렵니다. 그리고 저희 농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덥든 춥든 계속해서 오셨다가 이제 왜 그리아나나 노빌리어 그 다음에 또 기타 원종들을 왜 안 파냐 그 방송했던 거 왜 안 파냐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농원에는 항시 한두 개씩은 근데 그걸 인터넷으로는 구입할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 파는 게 주 2주인데 농원에도 항시 세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코너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오셔갖고 실망 안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아니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멀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것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농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딱 배정해서 농원에서 파는 그 품종들은 인터넷에서는 안 팔고 그 많이는 아니고요. 몇 개씩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7개고요. 첫 번째, 1번.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1번 이렇게 글씨 쓰다가 맨날 썼다 붙여서 종이 낭비에 시간 낭비해서 스티커 만들었어요. 안 헷갈리게. 도케리아 또는 덴드로비움하고 이제 같은 속이에요. 같은 이름이죠. 하고 와셀리라는 품종이고 이거는 꽃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얗게 팍 펴요. 그것도 이쁘긴 해요. 꽃도 이쁘긴 하지만 이 선이 이쁜 친구죠. 이렇게 선이 자라는 게. 와셀리. 키우기 쉽죠. 이거는 저희가 딱 12개 부작이에요. 그래서 부작으로 돼서 이제 뿌리 다 내려서 제가 작년에 직접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줄 끊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와세리지는 부작으로 딱 12개 55,000원이고요. 1번입니다. 2번이 덴드로비움 트리너비움 올 봄에도 한번 팔았었죠. 트리너비움. 이게는 참 이해가 안 가. 어제는 향이 안 나는데 또 오늘은 향이 나고 오늘은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저는 처음에 약간 플레엄 비슷한데 꿀향이 나고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나서 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니 클로버향 클로버 허니향? 하여튼 허니 클로버향 꿀향하고 클로버향 이 섞여있는 듯한 좋아요. 꽃이 달린 채로 가진 않고요. 달린 애도 있고 안 달린 애도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키우기 쉽죠. 향 좋습니다. 그리고 문원에는 뭐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핀다 그러는데 1년 내내 자기 피고 싶을 때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울 때는 향이 좀 덜 나고 서늘할 때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 근데 지금은 오늘은 비가 오고 약간 서늘하니까 향이 나네요. 어저께 안 하더니 어저께 뭐 35도 넘어갔으니까 향이 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노비움은 18개입니다. 3만원에 18개 이렇게. 네. 꽃 이쁘죠? 사진으로 제가 꽃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쁩니다. 꽃도 참 깜찍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죠. 왜 나는 안 팔고 관엽을 파는 거야? 이제 약간 옥수수이같이 생기고 벌부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페리스타 에라타라는 품종이죠. 나중에 많이 커져요. 벌부도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일명 비둘기 난청. 페루의 국화예요. 그 나라의 국화이기도 하고 안에 비둘기처럼 생긴 꽃, 그러니까 희귀 꽃 이렇게 치면 딱 뜨는 꽃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모양의 꽃이 안에 들어가 있고 꽃은 크죠. 꽃이 크고 쫙 달려 있고 향은 약간 달콤한 느낌인데 거품향 비슷한데 맥주 향이라고 적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희귀템이죠. 그래서 요거 키우면은 올해는 꽃 못 보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꽃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카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특이하게 정원처럼 꾸미고 싶은 게 있죠. 지생란이에요. 그라운드 오키드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아주 미래에 카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하고 싶다 하는 분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페리스타 에라타 비둘기 난초는 3번이죠. 10만원 5개. 5개입니다. 여기 3번 이렇게 됐는데 3번.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죠. 4번.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탈수기는 조금 있어요. 감안하시고. 잎끝도 이렇게 잘려진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뭐 키워서 본인이 이제 품종을 모으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딱 샀는데,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내가 품종을 모으실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4번이고, 싱잉 알로아. CH 슈퍼라는 품종입니다. 약간 진핑크의 혀가 아주 다크, 아주 더 진한, 그죠? 그런 색의 안에 입술 안쪽이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품종이고 향이 굉장히 좋죠. 요거는 저희가 3만원 이제 세일가 25,000원에서 수량 38개. 꽃은 여기 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싱잉 스트레이트 핑크 레이디. 얘는 중형종이에요. 약간 컴팩트한 스타일인데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 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이트 톤에다 연 핑크가 들어가고 입술하고 입술에 빨갛고 노랗고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냥 꽃이 그냥 앙증맞게 땡그랗게 생겼고 향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요. 얘는 싱잉 스트레이트 핑크 레이디는 저희가 32,000원인데 35개 세일가로 28,000원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개화 어렵고요. 내년에 개화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짱짱하죠. 입도 이쁘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화이트 다이아몬드. 완전 화이트는 아니에요. 약간 아이보리기가 들어있고 그 입술 안쪽이 노란 기가 들어있는데 대형종이죠. 좀 큽니다. 다화성이고 아주 초대형종은 아니고요. 대형종. 이 정도 크기. 그리고 향은 굉장히 강한 친구죠. 얘도. 화이트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형태인가? 모양이? 왜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했을까? 하여튼 화이트 다이아몬드. 28,000원. 세일가로 25,000원에서 50개. 시키고요. 마지막 당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이 친구 있죠. 7번 오크리아나 세미엘바 베이비 티어스하고 릴렉스 오브 러브. 물방울 대 물방울이고 피코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종합. 아주 부모가 진짜 아주 핫한 최근 남미 쪽이든 뭐 그 브라질도 보면 그 브라질 그레이드가 있고 재팬 그레이드가 있어요. 일본 그레이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한국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일본도 보니까 제가 이것 좀 공부 좀 하려고
브라질 책자도 구입을 하고 일본 책자를 한 10몇 년 전 거로부터 쫙 봤어요. 근데 화형이 이렇게 기다란 형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다가 최근에 들여서 소위 이게 눈물이라고 하죠. 근데 눈물이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꾸 눈물 하는데 눈물이라는 게 이제 페탈하고 페탈 사이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눈물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그 형태가 페탈, 꽃받침하고 꽃잎하고 라운드 형태로 보기 좋고 아주 꽃이 이쁜 형태로 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눈물이라고 무조건 꽃이 저는 좋다고 보진 않아요. 뭐 우리 스타일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스타일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이제 그런 형태, 라운드져서 최신 유행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거를 제가 양이 있어서 1차 때 풀고 2차 풀고 3차 때 풀었을 때 좀 더 큰 거 풀었고 이건 다시 이제 고기보다 약간 그 밑에서 새로 자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저 뭐죠? 배양묘에서 나오는 CP묘하고 완전 틀립니다. 이미 저희가 1년 이상 컸던 여기 CP묘에서 여기 PCP묘에서 1년 이상 크고 벌브 형태되고 지금 이제 벌브는 지금 보시기에 요렇게 길이가 평균 벌브가 요만하니까 2.5cm 정도? 한 요 정도 마디? 그럼 얘가 이제 지금부터 통통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런 벌브 요 정도 형태. 뿌리 다 내려서 전혀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사이즈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해도 되고요. 구매하셨던 분들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니다.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셔야죠. 그죠? 못 사신 분들한테. 요건 저희가 딱 25개고요. 20만원인데 저도 이거는 저는 제 거를 아예 딱 뽑아놨어요. 양을 좀 많은 양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형태에서 다양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베이비티어스하고 다른 거 크로싱한 애들 꽃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뻐요. 그 입술하고 이런데 색깔들이 전혀 다 조금씩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실생종이라서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좋죠. 왜? 다양성 있게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서 뭐 눈물이 뭐 나와봐야 몇 프로 나오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요. 한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화형이나 이게 엄마나 아빠가 워낙 좋아서 다양하게 특색 있는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눈물만 막 나오고 필요도 없어. 그런 거 그냥 너무 이쁘게 색깔이 여기도 핑크가 있는 애들 아니면 입술 부분에 양쪽 끝에 여기 요 그 부분만 딱 있는 애들 아니면 끝에 엣지 쪽에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번이죠.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세미엘바 해서 베이비 티럴스하고 엘렉스 오브 러브의 실생종을 판매합니다. 20개 25개 딱.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항시 다양한 난초들 많이 선보일 거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게 우리가 그 취미생활 하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는 90몇%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재테크 때문에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걸 하든 간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내가 좋아야 돼. 이 방송 보면서 혹시나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출란이나 북이란 쪽에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뭐 까먹으신 분도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역 쪽으로 넘어오셔갖고 희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난 쪽 소위 말하는 이제 서양인 난이라는 이 화려한 난 쪽으로 많이 오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돈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꽃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벌어서 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야죠. 이쁘고 얼마나 이뻐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 게 아 이거 언제 필까? 아 얘는 피면 어떤 꽃일까? 얘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꽃을. 와 어떤 게 꽃이 필까? 책상에서만 봤고 아니면 새로 이제 막 교배치해서 배양해서 아직 꽃을 아무도 못 본 못 보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봤을 때 아 뭐가 필까? 어떤 향일까? 아, 궁금하잖아요. 재밌고 이런 취미 순수 취미 생활로 가면서 좀 용돈 벌이가 돼야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죠? 방송 보시면서 아 나 저거 키워서 얼마에서 돈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아예 구매하지 마세요. 정말로 괜히 정말 이 문화적으로 정말 좋은 남문화 제가 이제 전시회도 내년 코로나 이제 점점 전시회도 열고 대회도 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공유도 하고 또 이런 책자 같은 거 있죠. 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동구매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자꾸 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좋아서 이뻐서 그죠? 이렇게 키우는 걸로.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다 그러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난 팔아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